랜드로버 디스커버리 5입니다. 차량이 굉장히 그 커다란 그리고 육중한 몸매를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매우 파워풀하고 역동적인 동작을 보여주고 있는 차는 맞죠. 이 색상은 굉장히 독특해요. 컬러 자체도 눈에 확 띄고요. 그리고 그 커다란 등치를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이게끔 아주 충분히 잘 만드는 그런 색감적인 요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커다랗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외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디스커버리만의 고유의 어떤 이니셜, 아니 스펠링이죠. 자, 옆에 펜더 장식도 아주 이쁘고요. 타이어가 매우 커요. 보시면요, 구디어 사이즈가 들어가 있고요. 25에 5에 R20, 20인치가 잘 장착이 되어 있네요. 백미러 같은 경우는요, 사각지대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요. 운전석 한번 열어볼게요. 자, 아주 시원스럽게, 그리고 이 베이지 컬러라고 해야겠죠? 아니, 아이보리인가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깔끔한 이런 내장의 어떤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고급 인테리어 질감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석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드 느낌이 아주 잘 실제 나무 같아요. 달려져 있고요. 뒷좌석 공간은 광활합니다. 광활할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고, 이렇게 3열에게 그 선루프가 따로 있네요. 물론 3열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자, 트렁크 엉덩이 부분이 많이 좀 호불호가 갈리긴 하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광활하게 열리죠? 그리고 이것도 따로 이렇게 3열 시트도 별도로 이렇게 심플하죠? 그리고 여기를 눌러서 고개를 접고 눌러서 접고 당겨서 누르고 접고 당겨서 누르고 접고. 자, 정말 큽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기 보시면요, 이게 에어 서스가 돼서 하체가 내려갔다가 서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개입 속도가 상당히 빠른데요. 자, 서스펜션의 개입 속도는요, 이렇게 내려갔다가 계속 내려가죠. 자,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가죠. 우와, 자, 대략 한 이만큼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더 올라갈 것 같은데요. 끝났네요. 자, 그냥 느낌 봤고요. 트렁크 한번 닫아볼게요. 한번 오늘 가벼운 스케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디스커버리 5입니다. 이 차량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매력도 있고요. 장단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장점이 많은 차이기 때문에
이 장점적인 부분을 한번 지금부터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사장님. 네. 예, 저번에 목소리 출연 한번 해주셨던 신사장님. 그 랜드로버의 전문적인 지식이 제가 부족해요. 그래서 많은 그 조언을 제가 얻고 있는데. 네. 예. 이 차량이 지금 현재 그 6기통이죠, 이게? 네, 6기통 3000cc. 6기통 3000cc, 그죠? 네, 디젤 엔진. 예, 디젤 엔진인데, 와, 이 느낌이 거의 휘발유보다 더 조용한 느낌을 전 좀 아까 받았거든요. 그래서, 오, 이게 정말 제가 알기로는 휘발유가 많이 없거든요, 이 모델이. 네. 그래서 휘발유를 끌고 오셨나 하는 어떤 생각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자분들도 아마 그 여기 내부 소음 같은 걸 아마 들을 수 있을 텐데, 정말 정숙합니다. 조용한 대화가 가능한 대형 럭셔리. LUV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SUV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오토홀드가 없습니다. 아, 네. 네. 오토홀드는 그 레인지로 끄면 가야 있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번에 저기 스포츠도 했을 때 바로 요 공간에서 했는데 브레이크 밟고 이렇게 파킹 땡겨주면 네. 오토홀드가 되니까 전혀 문제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시선이 그 패널 같은 게 이런 게 다 그냥 그 똑같은 패밀리 룩을 쓰는 것 같습니다. 그죠? 아, 네. 많이 바뀐 게 디스커버리 4에서는 예. 사실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스러움이나 이런 부분은 별로 치중을 안 뒀었는데 디스커버리 4에는 그죠? 네네. 네. 5로 넘어오면서 네. 그렇죠. 막 핸들도 지금 바뀌었고요. 네. 레인지로버 핸들.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레인지로버 실내 디자인하고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서 보시면 위쪽에 뭐 우드라든지 예, 이런 우드. 이런 우드 같은 거. 네. 그리고 요것도 누르면은 네, 예, 살짝 열리면서 또 이게 네. 스스로 막 닫히려고 하는 성질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또 세게 눌러야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뭔가 그 항상 계속 지가 혼자 정리하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그런 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여기 쌍용 레스톤 네. G4 들어가고 저것도 크기가 어마무시한 차인데 네, 이 차한테 눌리는 느낌이 좀 살짝 듭니다. 핫한 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차량을 운 좋게 제가 오늘 만나게 됐고요. 이렇게 간단하게 지금 스케치는 하고 있지만 돌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김 PD님이 안 계시는데 김 PD님이 꼭 타봐야 되는데 아 너무 아쉽습니다. 뭐 깜빡이 소리나 여러 가지 뭐 이런 환경 자체는 다 패밀리 룩이기 때문에 크게 뭐 다를 건 없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랜드로버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레인지로버급으로 가지 않는 한, 그죠? 생각이 되고요. 이 차량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오프로드 성향도 매우 강한데 온로드 성향을 제가 느끼는 거지만 스포츠 디스커버리 스포츠보다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듭니다. 아, 네. 제가 여기서 잠깐만 가볼게요. 네. 이럴 때 지금 비보호자에서 제가 비보호를 지금 신속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했거든요. 이동치가 이게 지금 제가 느낌으로 2.7톤에 넘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럴 것 같습니다. 2.5톤입니다. 아, 2.5톤입니까? 네. 그러면 구형이 2.7톤 됐는데 네, 한 200kg 정도가 줄은 거라고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외형상으로는 더 무겁고 더 커 보이는 거 사실입니다. 사실은. 네, 맞습니다. 네. 자체 소재를 바꿨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네.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알루미늄이 네, 많이 들어갔어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느낌이. 자, 고속 주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정속 주행을 하고 있고 여러분 그 심한 고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만큼만 심한 해볼게요 여러분. 네. 와우. 지금 노멀 모드거든요. 이 상태에서 그럼 조이까지 제가 스포츠 한번 해볼게요. 자, 현재 스포츠로 바꿨고요. 어우, 제가 이제 그만 달리겠습니다. 자, 노멀 모드로 넘겼고요. 있잖아요, 여러분. SUV의 AMG 같아요. 그 터보 차저가 들어갔나요, 이게? 제가 이제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터보 차저, 터보 차저. 그죠, 그런 것 같죠. 네. 그래서 그 저속에서 고속에서 그 뿜어주는 그 공기의 어떤 그 느낌이 그 트윈톱의 느낌이 나거든요. 부족하거나 이런 뭐 아쉬운 사항 혹시 있으셨을까요? 제가 갑자기 돌발 질문을 드렸는데. 아, 글쎄요. 아쉬운 건 없었고 이게 예. 차체가 워낙 높다 보니까 시야 확보가 잘 돼서 운전하기는 편하고 대신에 이제 원래 차체가 높으면은 롤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승차감이 안 좋은데 이 차량은 이제 뭐 에어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승차감이 맞습니다. 네, 만족스러웠습니다. 에어 서스펜션은 항상 좋지만 단점이 고장 났을 경우를 네. 생각한다면은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저 랜드로버 타고선 그 에어 서스가 이제 고장 났다는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거의 못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는 뭐 여러분들 심하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계기판 이런 어떤 디스플레이 환경 같은 경우는 그 저번에 저희가 봤던 그 다 네. 비슷하네요. 보그도 그렇고 스포츠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보그나 이런 거는 디지털 계기판이고 예. 디스커버리 스포츠하고 디스커버리는 이렇게 아날로그 조화로 맞습니다. 보그는 완전 디지털이었군요. 네. 6000 RPM까지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4000에서 5000까지는 넘어가지 않고 그 이하로 계속 변속되는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엔진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이 친구는 그 현명한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Looking so hard to find the one I want to love me. It's been here all the time. I've searched the world wide over. 스트레스 받지 않는 아주 좋은 이상적인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차량의 시트는 바로 이게 매력점이 되고 돌려서 풀어서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하거든요. 이게 그 암레스트, 그러니까 팔걸이에요. 여기도 있지만 여기 따로 특수 어떤 명칭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또 조여주면 또 딱딱하게 또 고정이 됩니다. 이 녀석 하나만 가지고도 실질적으로 이 친구는 상당히 매력적을 느껴지고 제가 디스커버리 4를 탈 때 이게 상당히 부러웠어요. 근데 차량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퍼보다는 조금 좁아졌어요. 그래서 옆에까지도 이렇게 편하게 쓸 수 있는 어떤 물론 제가 이제 약간 좀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두꺼운 걸 입은 이유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좀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구형하고 신형의 차이가 이런 거 조금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아이보리군요. 이게 상당히 고급지요 사실은. 근데 이게 그 우려되는 거는 때가 좀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미러에 대한 어떤 사격시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 친구는 후측방 경보에 대한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차량에 접근하거나 이걸 그러면 주의하라 그래서 빨간불로 계속 안내를 해주고 경고를 주고 있는데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각지대가 없어요. 그 부분은 이미 이보크부터 여러 그 디스커버리 랜드로버 차량의 어떤 장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리지널 대표적인 차박이 가능합니다. 그 차박 아시죠? 차박이 차박 나왔습니다. 차박이라는 거는 그 차에서 1박, 2박 하여튼 좀 쉴 수 있는 공간을 이 친구 충분히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 친구를 한번 특징을 한번 담을게요. 그래서 그때 한번 시트를 다 한번 뉘어보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공간에 제가 이제 그 합류를 잠깐 해줄게요. 가게를 피고 양보를 해주세요. 왜 그럴까요? 양보를 해주세요. 오렌지 컬러라 그런가 이 차가? 감사합니다. 비상등 한번 켜드렸는데요. 비상등 자체도 이렇게 요즘 감성이 바뀌었네요. 이게 전자식 그 터치로 살짝 그 느낌이에요. 물론 터치는 아니지만 또 그 쌍용의 지퍼가 더 있는데 지퍼를 내려보네요. 지퍼 정말 훌륭하고 큰 차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장거리를 좀 많이 뛰시는 그런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이 정보를 아직 확인하지 않았지만 아마 리터당 공식 복합 연비가 12km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맞죠? 10km. 근데 체감상으로는 10km 이상입니다. 연비만큼은 아마 절대 이제 뻥튀기 때문에 뻥이 없는 실제 연비를 보여준 차량입니다. I've searched the world wide over, looking so hard to find the one I want to love me. It's been here all the time. I've searched the world wide over, looking so hard to find the one I want to love me. It's been here all the time.